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동형모의고사 2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낸다면 국토부 장관 대신에 등록관청은 시도지사는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맞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고요.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신고센터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선매 제도입니다. 선매. 선매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게 선매가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된다.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맞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와 동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똑같습니다. 3번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1개월입니다. 1개월. 2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15일입니다. 5번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X네. 1월입니다. 1월. 1월. 5번이 답입니다. 30일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는 요약집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은 5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5번 나옵니다. 1월은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2번 횡령죄가 1번 맞고요. 2번은 횡령죄 성립한다 X입니다. 이제 세 가지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소위 계약 명의신탁 모두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횡령죄 성립한다 X입니다. 1, 2, 3번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5번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30 고정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고정금액인데 과징금은 고정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범위 내에서 위반기간, 위반금액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차등 부과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입니다. 답 2번이고요. 32번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고요.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고요. 4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 X입니다. 및입니다. 및.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답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예,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기역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니은, 화장, 디귿, 개장 신고는 미리 사전 신고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은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미염,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 가족,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인데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업이 틀렸고 시옷,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2형의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보조원 을의 과실로 중개을의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이전에 X입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즉 등록하기 전에는 무등록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보정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은 모든 행위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사장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모든 행위 X입니다. 모든 행위,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모든 행위 X. 그 다음에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즉 직원이 잘못해서 잘못한 경우거든요.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지금 사장이 갑이죠.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잘못한 직원은 책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갑의 책임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보증기관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의 고의과실이라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없다에서 틀렸고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 첨부 또는 첨부해야 되는 경우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업 휴업신고, 니은 폐업신고,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 맞고요. 디귿은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원본에 변경인장을 찍어야 되니까. 리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관할구역으로 밖으로 가면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되겠죠. 원본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자, 그 다음에 미험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공인회사 자격증 4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비업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수료증 4번 있으면 됩니다. 책임자 실무교육수료증 4번. 그래서 원본 아니고요. 시옷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있어야 됩니다.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원본 맞고요. 그 다음 2형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에는 책임자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예 제출 안 합니다. 4번도. 치엇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경우 공인회사 자격증 4번 제출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제출하지 않고요. 4번, 5번은 4번 제출이죠.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밖에 없습니다. 상가나 민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승계하고 가정공동생활을 상속인이 하고 있다면 상속인에게만 상속되죠. 아예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전부 다 상속이 됩니다. 2번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에 대한 이유를 연 3.5%에서 2.5%로 낮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예,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기준금리 더하기 2%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예,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전입신고 이외에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이게 X네요.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6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5억 4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기타 지역이기 때문에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5번 파주의 경우 환산보증금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항력권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받는다 했는데 5번이 틀렸네요. 파주는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여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하면 2,200만 원, 보증금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고요. 최우선 면제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5억 4천,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 받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3에서 1,3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고요. 최우선 면제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이 부산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6억 9천에 해당되고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이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종, 파주, 화성 요 세 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5억 4천입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은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서울은 9억,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부산은 6억 9천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것, 즉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 것, 임차권 등기명령 기억에, 그 다음에 니은 최단기존속기간, 그 다음에 디귿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얼 5%밖에 못 올린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는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비업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다. 적용되고요. 이응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지읒 법무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을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건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다섯 개네요. 기역, 니언, 디귿, 리얼, 이영인데요. 자, 9억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 모든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만 보면 뭐가 있냐면 임시,
임시표준대개권해.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 상가 금리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은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 또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을 받아서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것, 이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매수보증금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그게 연 12%입니다. 12%에 의한 금액,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요.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고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아예 항고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자 이외이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했다면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제도 출입문에 써붙이라는 말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은 출입문에 써붙여야 됩니다.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했는데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 협회 시도 지부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지방법원장이 감독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보수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에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 자, 그래서 5번은 맞고요. 답 4번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 협회 시도 지부나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영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